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부입니다. 요즘은 부모님들이 90을 훌쩍 넘겨서 사시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가족이 있을 때 부모님과 자녀들 간에 갈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을 직접 모시지 못하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모실 수밖에 없어서 모시는 가정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인데, 그 속에 부모님들의 살아온 습관, 고정관념 이런 걸로 이미 굳어져 있는데, 자녀들은 그 습관을 바꾸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데, 해보시면, 저도 해봤습니다. 저희 아버님 98세인데, 사실 그때는 그냥 듣고 계시지만 여전히 본인이 살아오신 대로 사시더라 하는 것을 확인한 데는 특별하게 할게 없어요. 그냥 살아오신 것을 제가 들어주는 것만 해도 자기 속에 이야기를 할수 있으니까 그걸로도 기분을 좋아하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에게 꼭 들려주고 싶다면 오늘 아침 가르침을 여러분 되새겨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부모의 수명도 연장될 수 있지만 먼저 효도하는 자신의 수명이 연장됩니다. 두 번째, 부모님께 해줘야 될 효도가 부모님이 바른 길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눈밝은 선지식을 만나게 해주는 것. 요렇게 해주면 그 해주는 자식이 지혜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일단 눈밝은 선지식을 자식이 만났다는 뜻이고, 그 만나는 복덕을 쌓아난 지혜의 눈이 있다는 소리니까 자신이 더 지혜의 문이 열리게 된다.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는 언제나 부모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 부모가 자기 아래사람 같이 이렇게 말을 놓거나 함부로 예의를 갖추지 않고 하는 것은 그때는 부모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르게 가르쳐야 될 아래사람 같이, 제자 같이, 학생 같이 이렇게 보고 할 때가 있다. 절대로 안 된다. 부모는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다. 그것도 언제나. 그래서 부모를 부모로 보고 극진히 보살펴드리고, 그다음에 함께 하면서도 부모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효도다. 그다음에 부모님한테 뭐 해야 되나? 오직 고마운 표현을 많이 해드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저한테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애썼다,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이 한마디만 해줘도 내가 이렇게 부모한테 봉양하고 이렇게 하는 게 편안한 마음이, 기분이 좋겠다. 그래서 그 말을 부탁을 좀 드려서 하도록 해달라고 해서 제가 부탁을 드려봤는데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날 때도 있어요. 왜? 네가 평소에 내한테 부모로 보고 부모다운 예의를 갖춘 행동했나? 뭐 이런 거, 뭐 그런 마음이 속에서 올라오면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은 하늘이 감동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불보살님이 다 도와준다 하는 오직 고마운 표현을 거꾸로 많이 하라는 거예요. 고마운 표현을 듣고 싶다, 아 이런 거 해줬으면 고맙다 말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살아계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 거라도 해줄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저희 몸을 받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 고맙습니다를 귀에 못이 박이도록 자식이 많이 하라는 거죠. 그럼 입에서 나올 말이 그 말밖에 더 있겠습니까? 왜? 매일 그 말을 제일 많이 들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는 아이고 고맙다, 여야 이런 거 했어 고맙다, 아이고 이런 거 해줘서, 자연히 나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라는 게 부모님께 효도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님이 건강하게 법식 드리면서 부모님이 본래 갖추어져 있는 천명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에게는 세 가지 천명, 해명, 수명 이렇게. 천명은 영의 수명이요. 해명은 지혜의 자, 혼의 수명이고, 그 다음에 수명은 몸의 수명이에요. 몸은 수명이 땅과 함께 하는 생명체들은 그 수명이 있어서 시간이 되면 다하고 새로 태어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해명은 혼이 영의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의 문이 열릴 때, 즉 혼이 생각을 내려놓으면서 생기는 지혜, 그걸 해명이라 그래요. 그때 영의 지혜를 받아서 사용하게 되죠. 천명은 본래부터 우리는 죽지 않는 빛이고 에너지라 영원하다는 천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렇게 그 천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다. 결국 뭐예요? 부모님은 언제나 부모님이고 죽었다 깨나도 부모로 보고 오직 내할 일, 극진히 보살피고 즐거운 마음 느끼게끔 해드리고 그리고 늘 건강하게 법식 드시게 하면서 그 천명을 누리게 하는 것, 이거 말고 뭘더 하겠습니까? 이걸 해도,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들이 지나치거나 많은 것은 아니다. 부모님이 10달 동안 배 속에서 나를 있게 하고 세상에 이 몸이 나오게 한 것에 비교하면 여러분이 뭘로 해도 그게 만분의 일도 갚기 어렵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 그리고 덕분스쿨에서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태어난 이후에 바르게 자신을 알게 하고 이 세상을 알게 해줘서 세상을 바르게 알고 자신을 바르게 해서 제대로 잘살수 있게 해준 가르침을 준 스승님, 그걸 법으로 나를 낳아주신 스승님께 먼저 자신을 성장 발전해서 제대로 살도록 해준 가르침에 대한 고마운 표현을 먼저 하고, 두 번째, 그것도 내 몸이 있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으니, 몸이 있게끔 해준 부모님께 고마운 표현하고, 지금 이렇게 내가 옷도 입고, 먹고, 이런 책상도 활용해서 핸드폰도 도움받은, 이 전부 다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인연들 도움 덕분이니까, 이 인연들에게도 고마운 표현을 하라. 그래서 눈을 뜨면 먼저 이 삼배를 올리는 고마운 표현을 하시라 하는 게 덕분스케 가르침이지요. 제대로 여러분 하고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듣고 본받아서 하면 좋겠네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